오늘은 저희가 우리 김재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섭리론을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유인물에 아주 집약적으로 압축을 해놨습니다만은 조금씩 보충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신학적인 주제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를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섭리론은 왜 우리가 또 특별히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가,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이 세계와 이 세계의 역사와 자기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지침을 주고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이 섭리론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제가 우리 이 성도들을 만날 때에도 그리스찬들이 던지는 질문들 가운데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주로 이 섭리론과 관련된 질문인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섭리론 안에는 특히 그 예정론과의 연관성 문제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그 우리가 흔히 자주 던지는 신정론에 관한 질문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하는 등등의 문제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섭리론에 관련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섭리론은 특별히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될 내용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수정해야 될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섭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섭리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어원을 따져보면 라틴어의 프로비덴치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 프로비덴치아라고 하는 개념은 헬라어에 이미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헬라어에 보면 프로노이아라고 하는 성서적 개념을 번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미리 보다, 미리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견이죠. 그리고 미리 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선지혜인 거죠. 미리 알다. 그리고 선견지명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리고 사전에 준비해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라는 뜻도 있고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이 폭넓은 개념이 바로 이 프로노이아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원에 비춰볼 때에 섭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의 과정과 사건들을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이 세계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 세계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내용 전부를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이 섭리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이 세계의 모든 역사의 과정과 심지어는 폭 더 넓게 나가서는 우주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일체의
모든 활동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피조세계에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도,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피해가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섭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는 우주적 사건, 역사적 사건, 개인적 사건, 그 어느 것 하나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개념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구원 의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통치, 이런 등등의 개념들을 다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섭리에 관한 세 번째로 성서적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안에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성서 구절들이,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더 잘 설교를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우리 신학생들한테도 한번 이런 섭리 강의를 하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섭리를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찾아봐라. 섭리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성서적 구절, 성서의 구절, 그게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도 금방 떠오르시는 아마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던지냐면, 우리 그 신학생들한테도 미리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성서를 읽어 나갈 때에 성서가 성서 안에서 주제를 발견할 때에 과연 우리가 신학적인 주제를 찾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여러 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신학적인 주제를 전제로 가지고 성서 구절을 찾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주로 이제 당면하는 사건들이나 아니면 마음속에 영감을 받은 것을 설교로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성서와 조직신학 주제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제를 예를 들면 예정론이다, 섭리론이다, 아니면 뭐 구원론이다, 뭐 교회론이다, 뭐 창조론이다 할 때 하나님의 그런 그 신학적인 주제를 성서 본문 속에서 발견해내서 그 주제를 신학적인 주제로 설교화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도 늘 그런 주문을 합니다. 신학적인 주제에 관련된 성서 구절을 찾는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 주에는 섭리에 관한 주제를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주제를, 구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이 훈련이 이미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할 때에 독일에는 그 성서 구절을 신학적인 주제별로 찾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섭리하면 성서 구절이 뭔지 딱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그래서 뭐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돼요. 그 구절을 하고 그냥 나옵니다. 그런 또 정리되어 있는 그 구절들을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쫙 있어요. 그거 다 외워야 비벨쿤데, 성서 개론 가운데 성서 지식이죠. 그 성서 지식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항상 그 주제를 찾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식이 우리 교회 안에 신학과 목회 현장을 괴리시키지 않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오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들께서 섭리에 관한, 이번 주에 내가 섭리에 관한 설교를 주제하겠다, 설교로 주제로 설교를 하고 싶다, 어느 성서구들을 찾아가야 될까요? 아마 뭐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욥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성서적 증거들 해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칼 바르트와 키에르케오르가 제시하는 섭리를 가장 잘 알려주는 사건을 뭐라고 지정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뒤에 순양을 미리 예비해 두신 그 여호와 일의 사건을 섭리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성서 구절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사실은 그 설교와 신학을 괴리시키지 않고 따로 별개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신학적인 내용이 설교와 목회 현장 속에서 적용되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처럼 사실은 이런 그 신학의 그 수업들을 놓치지 말고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칼 바르트와 퀘르케로가 제시하는 섭리를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그 여호와 일의 사건이라고 제시합니다. 바르트는 이제 그 교회학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키에르케고르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는 내용, 그 구절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신다면 아주 적절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 전통에서 고대로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알려주는 구약의 고대 교회에서 주로 사용된 성서 구절은 이 지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 구약의 지혜 문서들이 이 섭리 고대 교회의 섭리 전통과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 섭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는 거죠. 처음 그 출발이 사실은 고대 교회의 출발이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주로 가르치고 섭리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에 주로 사용된 것은 이 구약의 지혜 문서 전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는 여러 가지 지혜의 전통이 있죠. 뭐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의 전통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전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섭리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들자면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인간의 영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선박을 구하내었고 예술가의 지혜를 내었나이다. 지혜 문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이 배를 구하내는 거죠. 배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 예술가에게도 지혜를 만들어내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여 주의 섭리는 이렇게 프로노이아라 주의 섭리는 그것을 운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는 바다에도 길을 내셨고 파도 속에서도 안전한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선박을 고안해내는 그 정도의 지혜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이미 바다에도 길을 내셨다는 거죠. 바다에 길이 없다면 인간이 배를 아무리 좋은 배를 고안해낸다 하더라도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좋은 배를 창안에 낸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더 뛰어넘는 더 근원적인 지혜의 깊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욥기에도 보면 욥기 10장 12절에 70인역에 보면 에피스코페라고 하는 개념으로 헬라어 개념으로 나오는데 욥기 10장 12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 페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호소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 그러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숙명적이거나 운명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나타내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개념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구약의 주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연이 그리고 특별히 인간이 생명을 이어갈 조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살피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이 페쿠다라고 하는 단어가 품고 있는 섭리의 뜻입니다. 욥은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게 생명과 은총을 주셨으며 주의 보살핌, 이 페쿠다는 내 영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욥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모태에서부터 나오는 개인적인 소명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49장 1절에 보면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5절,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모태의 태중에 있을 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는 신약 성경에서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성경은 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물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는 창조주와 하나님과 자신의 피조물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 또는 토기 그릇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 예레미야서 18장 6절,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이 토기장이와 토기 그릇 또는 진흙 이 관계가 바로 이 섭리론에서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과 그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흙을 사용해서 토기를 어떤 모양으로 빚든 그 모든 것이 이 토기장이, 즉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토기가 그에 대해서 나는 왜 찻받침 정도로 만들고 왜 저기는 찻잔으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불평하거나 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장독단지로 만들고 저 사람은 고리청자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시편 47장 8절 상반절에 나타나는 대로 이 섭리론에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 피조 백성과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왕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백성은 그 통치에 잘 따르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폭군은 아닙니다. 폭군이 전제 폭군처럼 안대로 행사하는 그런 폭군이 아니라 늘 사랑과 은혜와 책임 관계로 백성들을 돌보시고 다스리는 선한 왕으로서의 그런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역시 이 섭리론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관계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칼 바르트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하는데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것, 그 다음에 피조물을 피조물로 인정한다는 것,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창조주의 피조물로서의 나를 피조물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피조물인 내가 창조자의 자리에 앉게 되고 창조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피조물임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것과 피조물, 나 스스로를 피조물, 피조물을 피조물로 인정한다는 이 관계는 이 섭리론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우주뿐만 아니라 생명세계의 무제한적인 주이시다 라는 고백이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가? 약간 뭐 중복되기는 합니다만은 첫 번째 대상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를 설정한다면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공간적 대상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큰 우주적, 역사적, 자연적인 사건을 다 포함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가장 작은 소소한 사건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범위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 범위를 정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적 범위는 과거로부터 현재를 포함해서 미래에 이르는 모든 시간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미래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면 과거 사건, 현재 사건만 주로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과거와 현재에 제한두고 축소해서 자꾸 생각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크리스천들 가운데는 그 과거의 사건에 집착하고 현재의 사건에 매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섭리, 올바른 섭리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항상 미래적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차단해 두고 생각하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들으셨을까? 왜 이런 나에게 이런 고통, 이런 불행을 주셨을까요? 그런 그 사건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섭리의 올바른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이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를 시간적 범위를 과거 현재에만 자꾸 제한하게 두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미래적 가능성에서 어마어마하게 열려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섭리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원망으로 돌아서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그 광야에 길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그러니까 막 목이 마르고 고기도 없고 막 밥도 없고 굶주리고 헐벗고 막 지치고 힘들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열려 있는 것이죠. 그 미래적 시간들이 다 차단되어 있다 보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까지도 그냥 흥분해서 돌을 지팡이로 바위를 치고 막 분을 품고 하다가 그리고 그 황금 우상도 섬기게 송아지도 섬기게 되고 결국 이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섭리 신앙에 있어서 그 시간적 범위를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적 범위를 과거나 현재 사건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까지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열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던지는 그 신정론적인 질문들이 있죠. 왜 이런 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면서 왜 악이 존재하고 왜 고통이 존재하고 왜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슬픔과 이별이 존재하고 그것들은 다 미래적 하나님의 미래적 가능의 시간들을 닫아두기 때문에 더 이상 해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시적으로 당장 현재 속에서 하나님은
공간적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 사물들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도 창조하시고 공기도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창조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계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 그 가능성의 사건들을 다 따다두니까 결국 이 섭리신앙이 점점 무너집니다. 섭리신앙이 무너지면 결국 운명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숙명론이 등장하게 되고 자의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가능성은 다 닫아두고 자의적인 해석들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의 경중에 따른 범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개별적인 사건들에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45편 15절 이하, 시편 147편 8절 이하,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6장 26절,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뭐 이런 여러 군데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건은 없다라는 사실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사소한 일은 우리가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건은 없다. 일단 이렇게 범위를 따지면 모든 우주적 사건에서 역사의 사건에서 개인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 범위로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삼일체 하나님의 사건으로서의 섭리. 일단 이 부분에서 강조할 것은 섭리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에서도 섭리의 중심은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섭리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세계의 모든 역사의 과정과 사건들이 우연이나 숙명적인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가르침은 이 세계의 필연적인 자연 법칙을 가르치는 것을 내용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의 순리나 자연의 법칙이나 이런 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와 동일시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자연적인 법칙이 있고 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있을 수 있고 섭리에서 제외되는 사건처럼 보이는 사건들도 사건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을 이 세계의 섭리의 사건으로 주체로 삼지 않을 때 일어난 사건, 사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나는 모든 사건들의 섭리의 주체를 삼일체 하나님으로 설정해 놓고 보면 그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가르침은 이 세계의 우연의 법칙을 중심 내용으로 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18세기 계몽주의에 보면 이실론이 등장합니다. 다이점이라고 하는 이실론이 등장하는데 이 이실론은 한마디로 이 세계에 하나님의 계시가 개입할 가능성이나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할 가능성을 전면 부정합니다. 이실론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까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기는 하셨지만은 이 세계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자연의 사건들에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않으신다. 이게 이제 이실론주의자들의 사고들, 경험주의에서 나온 사고들이죠. 그래서 이실론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별명 짓느냐면 하나님을 시계공이라고 별명 짓습니다. 시계공은 시계를 만들어 낼 뿐이지 시계가 일일이 돌아가도록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시계는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셔서 자연 법칙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섭리하신다는 사실은 부정하는 거죠. 자, 이런 섭리, 이실론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신론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반대편에서, 정반대편에서 숙명주의나 운명주의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날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섭리를 철저히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르칩니다. 이신론이나 숙명주의가 가르치는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즉 자연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자신의 전지전능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은혜와 구원 가운데,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피조세계가 구원을 얻도록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섭리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삼일체 하나님의 경륜적 사익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화해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세계에 간섭하시고, 이 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삼일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역을 창조와 구원과 성화 또는 살리는 생명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든 사역의 범위가 바로 섭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느냐? 인식의 근거 역시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맡겨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 세계를 통해서, 내가 겪어보니까, 하느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 같더라. 이런 단순한 그 경험적, 인간의 감정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을 이 섭리의 인식 근거로 삼으면 나중에 곤란한 일들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굉장히 신앙이 주관화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내 편리대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리스천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런 부분에 많은 실수와 오류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자의적으로 자기 편리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좀 유리하면 하나님의 섭리고 불리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오해를 막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고 바로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 속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계의 현존을 긍정하시는 하나님은 피조물의 독자적 활동과 인간의 자유를 허용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 나타난 구원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계를 그 자신 세계에 맡겨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세계에 오셔서 참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세계를 심판과 은총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강림을 향해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섭리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설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성화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피조세계 안에 개입하시는가, 간섭하시는가 하는 그 삼일체 하나님의 경륜적 역사의 다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섭리론과 예정론의 구분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 섭리와 예정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다니면서 경험한 바로는 잘 설명하시지도 않더라고요. 섭리론, 섭리가 예정이고 예정이 섭리고 그냥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부딪혀서 엎어져가고 코가 깨져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고요. 뭐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개념을 설명하는 경우 많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구원론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섭리와 예정을 잘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고 잘 구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섭리론과 예정론의 차이는 어디 있는가? 섭리론과 예정론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름 아니라 창조론과 구원론을 구분하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섭리론은 창조론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예정론은 구원론과 연결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카테고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범주 설정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 섭리론은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설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행동에 관한 설명이라고 한다면, 예정론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 구원 계획, 이 구원론과 관련된 주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딱 구분해 놓고 보면 거의 다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 내가 길을 가다가 보도블럭에 부딪혀가지고 걸려가지고 확 넘어쳐서 코가 깨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났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근데 뉴스를 보니까 내가 타려던 버스가 사고가 났어요. 죽을 뻔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럴 때에 내가 야, 이건 하나님의 예정이어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구원론하고 상관이 없는 이 창조 세계에 일어난 우리의 삶, 일상 생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칼빈도 자기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칼빈이 언제 이제 종교개혁적으로 확실하게 회심을 했는지 콘베르지오 주비타라고 하는 급작스러운 회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게 언제 일어났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칼빈에 관해서 아무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칼빈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실제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그만큼 겸손했기 때문이죠. 근데 칼빈이 구약 에서 시편 그 주석을 하면서 언뜻 한번 자기의 그런 급작스러운 회심에 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래 아버지가 자기를 원래는 법학 공부를 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자기도 법대에 가서 법학을 공부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돌아서서 이 종교 개혁의 길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종교 개혁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칫 잘못하면요. 예를 들어서 그 섭리론과 예정론을 혼돈해서 막 사용해다 버리면 구원론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구원이 내 마음대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섭리론과 예정론을 잘 구분해서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계 안에서 창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 구원론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구원론이 망가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섭리론이 창조 세계 내에서 일어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면 예정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은총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 선택론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섭리와 예정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리와 예정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섭리와 예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은 말씀드리자면 먼저 구분은 되어야 됩니다. 구분은 되어야 되지만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섭리와 예정은 성격상 분리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예정도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결이라고 하는 결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결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섭리 개념이 하나님의 결의라는 맥락에서 섭리 개념이 결국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한다면 결국 예정은 하나님 예정도 하나님의 영원한 결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섭리론이 예정론과 연결되는 이유는 섭리론이 하나님의 미리 내다보심과 하나님의 미리 결정하심이라는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결정하셨다는 내용은 예정론에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섭리론과 예정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섭리론과 예정론을 성급하게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관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칼빈도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는데요. 기독교 강요가 초판이 1539년에 나오고 최종판이 1559년에 나옵니다. 1539년 초판에서는 칼빈이 이 예정론과 섭리론을 따로 다른 주제로 분리해서 다루지 않고 구분해서 다루지 않고 섭리론과 예정론이라고 하는 한 주제로 다룹니다. 1539년 초판에서는. 그러니까 섭리론과 예정론이 하나의 주제로 다뤄졌다는 것이죠. 근데 칼빈이 좀 더 연구를 하다가 최종판인 1559년판에 가보면 섭리론과 예정론을 구분합니다. 섭리론과 예정을 구분하면서 예정론을 구원론에 분류를 해놓고 섭리론을 창조론에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섭리론, 왜 이런 결과가 왔냐면, 섭리론과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결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독교 강요 1권 16장 3절, 기독교 강요 1권 16장 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 속에는 그 어떤 힘도, 초능력적인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피조물 안에는 그런 그 작용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결의를 통해서 통치되고 다스려진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이 이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이 이제 창조론을 다루는 부분이죠. 1권 16장 3절에 나오는 그 예정론과 섭리론의 원리와 같은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아심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일어나지 않는 의지에 따라서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건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아심과 하나님의 그 의지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이것이 예정론과 섭리론을 연결시켜주는 원리와 같은 원리와 기본 원리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에서 나는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예외될 수 없기 때문에 의지에 따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도 다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똑같은 결정으로 창조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칼빈에게 있어서는 이중예정으로 여지는 이중예정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그 원리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중 예정의 내용은 칼빈의 기독교 경륜 3권 21장 5절에 나오는데요. 21장 5절에 어떤 사람은 이제 유기로, 어떤 사람은 이제 선택으로 하는 결정이 3권 21장 5절에 나오는데, 그 이 예정에 관한 내용의 모든 원리도 결국은 이 1권 16장 3절에 나오는, 결국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아신 것에 제외되는 사건은 없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그 내용을 원리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 피조세계에 그러면 섭리를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섭리를 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 방식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로 인정하게 될 것이고, 이 세계 안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에 걸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거는 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은 최근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이미 17세기 정통주의 신학에서부터 대대적으로 오랜 동안 정리되어 온 내용이죠. 주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콘제바치로라고 하는 보존입니다. 하나님 보존하신다. 그러고 보면 섭리가 보존, 하나님의 보존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알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하나는 창조하심과 다른 하나는 보존이죠. 우리가 창조론을 가르칠 때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창조론을 가르칠 때에 창조에 관한 설교를 하거나 창조론에 관한 그 교육을 할 때에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이 7일 만에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에는 창조와 보존이 함께 들어있어야 됩니다. 7일 만에 딱 하나님이 창조 끝내버리셨다 이렇게 가면 창조가 신화처럼, 그냥 신화의 세계처럼 오해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창조해서 하나님이 창조만 해놓고 끝내시는 그런 그 창조사역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시고 종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창조세계 보존도 창조의 역사적인 가지죠. 그걸 신학적으로는 계속적 창조라고 합니다. 지속적 창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골고루 설명이 돼야 크리스천들도 아하, 하나님의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옛날에 하나님이 7일 만에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걸 믿는 신앙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피조물이 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그 창조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보존의 역사, 보존의 활동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섭리의 하나님의 한 가지 행동 방식. 두 번째는 동행입니다. 동행. 콘쿠어수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동행인데, 이거는 뭐 협동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네. 협동이라고 번역 아니고 동행으로 번역한 이유가 일부러 뒤에 나올 텐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역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대표적인 주제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신화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서의 하나님은 신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요. 특히 마틴 부버가, 신학자 마틴 부버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마틴 부버가 하나님은, 성서의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다. 길을 가시는 하나님이다. 앞서 가시고 뒤서 가시고 동행하심. 하나님을 마치 그 어떤 신화적인 개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플라톤 철학의 신 개념은 관념적인 개념이죠. 그건 역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 철학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신을 뭐라고 하냐면 중문 보눔, 지고의 선이라고
지구의 선이 신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 지구의 선이 신이다. 말은 그럴듯하죠. 근데 지구의 선이 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관념적인 개념이죠. 그런 신은 역사의 인간의 역사와 함께 와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그 광야길에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고 오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역사의 하나님, 그래서 이 역사의 사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두 번째 행동 방식, 동행하는 방식이라. 그리고 세 번째는 통치입니다. 구베나치오라는 통치. 하나님은, 세 번째 각인의 두 번째. 이 두 번째, 그 아래줄에 보면 두 번째 섭리 방식인 이 동행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앞서가심, 프레쿠어수스라고 하는 앞서가심, 그 다음에 함께 가심, 콘쿠어수스, 그 다음에 뒤따라가심, 수쿠어수스라고 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앞서가시고, 때로는 뒤에서 돌보시면서 따라가시고, 때로는 함께 직접 동행하시는 이런 세 가지 동행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은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통치하시는 거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죄를 예를 들면 억제하시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죄를 그냥 허용하시는 방식도 있습니다. 악을 허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욥에게 사탄이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허용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죄를 선으로 돌리는 방향 조정하는 방식, 이런 방식들이 여기 통치 방식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런 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섭리의 행동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방식은 또 다르게는 다른 방식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편적 섭리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비덴티아 우니베아자리스, 프로비덴티아 스페치알리스, 프로비덴티아 스페치알리시마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반 보편적 섭리, 특별 섭리, 가장 특별한 섭리.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보편적 섭리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해당됩니다. 창조와 보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 섭리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화해 활동,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 구원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특별한 섭리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총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 예정론과 연결, 바로 이 점에서 예정론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영원대부터 선택하셨다. 다음번에 예정론 할 때 좀 더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만은 예정론에서 제가 한 가지 미리 알려드릴 것은 여러분들 예정론은 절대 숙명론이 아닙니다. 예정론을 숙명론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예정론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데서. 그래서 칼바르트는 그걸 은총의 선택론이라고 이름을 따로 짓습니다. Gott ist Gnaden Wahl.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 그러니까 예정론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냥 영원히 천국으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지옥으로 선택했다는 그런 그 이중 예정론의 핵심을 두 가지 선택에 있다고 보는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두 가지 방식의 그 선택이 아니라 한 가지 은총의 선택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으로 선택하셨다는 데에 예정론의 주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은총과 선택과 육이라는 것이 동등한 개념이 아니에요. 선택이 주 개념이에요. 그러면 육이는 뭐냐? 동전의 양면,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선택을 하셨다는 논리적 귀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뭔가가 선택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선택을 하셨는데 다 선택됐다 그러면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말은 결국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 뭐 알곡과 가라지, 뭐 양과 염소 다 나오지만 사실은 선택, 이 예정론의 핵심은 은총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걸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야 돼요. 예수님도 말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느니라. 예수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무도 모른다는 데.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수수께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만 달려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로마 카톨릭처럼 뭐 이렇게 교황이나 뭐 사제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는 그런 정도라면 이게 완전 호러가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칼빈도 직접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호러블한 무시무시한 이론이 될 수 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칼빈은 계속 이 예정론을 부연에게 설명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의 선택에 예정론의 핵심이 있다는 거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 선택에 결정이 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는 은총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선택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를 우리가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그걸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섭리가 예정론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섭리 방식의 분류에서도 확인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인 자연 법칙이나 우연의 법칙을 밝히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숙명론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화해하시고 동행하시고 선택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개입을 밝히는 내용이 바로 섭리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섭리론의 공동체적 성격.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너무 사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 배경까지도 연구를 해서 같이 읽어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사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적인 사건에서부터 개인적인 사건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포함이 되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가 사적으로 사유화돼서 해석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주로 어떻게 해석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는 공동체적으로 해석됩니다. 주로 여러분 보십시오. 창조. 이 창조는 무한한 공동체적인 개념입니다. 전 우주를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개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들의 백성들, 그 다음에 예언자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르기까지 성령을 통한 이 세계의 교회 공동체 안에 이르기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 적용되는 개념들이 주로 이 섭리입니다. 물론 개인에게 뭐 내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도 있는데 그런 고백들도 결국은 감해 보면 결국은 그 공동체를 향한 이 예언자의 선지자의 부르심 소명에 해당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다분히 너무 사적으로 해석되어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하고 성도들하고 얘기해보면 섭리를 너무 사적으로 해석을 해서 때로는 막 듣기가 거북할 때도 많습니다. 그냥 뭐 그르르르니 하고 그냥 들어는 넘겨주지만 사실은 성사하고 그렇게 촉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섭리가 공동체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그것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자유 8번에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개인적인 자유를 박탈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마치 인간을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이렇게 조종하는 것처럼 이 섭리를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거기 연구에서 밝혀놓은 대로 오리겐에서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덕분에 일어나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은 인간의 의지의 자유에 반대해서 강압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리겐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간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자유를 허용하신다라고, 오히려 그 자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인간의 자유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는 인간을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을 마치 그 인형처럼 조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유로운 가운데 자유의지에서 오히려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홉 번째로 섭리와 숙명론의 차이인데, 섭리와 숙명론의 차이는 첫 번째는 모든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 계획의 섭리 가운데에 가운데서 이 일을 진행하시지, 뭐 개인들이 막 예를 들면 뭐 화장실 가는 것까지 막 조종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너의 운명은 결정났다. 숙명론이나 운명론은 뭔가 결정이 일이 나머리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그런 그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런 창조 계획 속에서 통치하시고 다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차이는 주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운명론에서는 우선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운명론의 결정적인 주체는 절대적인 원리, 자연의 법칙 또는 뭐 여러 가지 운명, 숙명이 될 수 있지만 다 불분명한 것입니다. 현대 신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경험에 의한 확인된 실정적 원리, 인과론 등이 이제 운명론과 숙명론의 주체라고 할 수 있죠. 주체가 없습니다, 사실. 반면에 섭리론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책임적인 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격적인 관계의 유무입니다. 숙명론 속에는 인간의 존재와 삶의 근본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섭리론에서는 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 구원자와 구원받을 백성의 관계, 이 인격적인 관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 열 번째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는 뭐 읽어보시고 생략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제가 섭리에 일치하는 인간의 자세를 세 가지로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섭리 신앙입니다. 이 섭리 신앙을 이해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섭리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불평, 원망, 숙명주의, 운명주의,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교회도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섭리신앙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이 세계의 사건의 주체를,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까지 모든 공간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이, 개인적인 사건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에 맡겨두는 신앙이시죠. 그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될지다라고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 없는 신뢰입니다. 우리가 많은 가운데 쉽게 두려움에 빠지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사에 대한 긍정과 비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완전히 긍정하고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철저한 긍정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이 세계 자체가 하나님처럼 무비판적으로 이 세계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세계는 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예리하게 신앙과 지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통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깨어있는
그런 그 같은 자들, 그리고 파수꾼과 같은 이 세계에 대한 긍정과 비판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냥 뭐 이 세계를 무조건 긍정하는 낙관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이 세상을 무조건 비관하는 비관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그런데 그 창조론이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창조 세계를 창조 세계로만 인정한다면 이 세계에 대해서 낙관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비관주의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세계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리신앙의 한 가지 대표적인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루하고 오래된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뭐 교수님 그 성리론 예정론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많이 들었지만 막상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를 접하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혼돈이 저에게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혼란이 오고, 네. 저대로 설명을 하라 그러면 좀 자신 있는 설명을 못하겠어요. 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그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있다, 나누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네네. 그런데 말라기 읽어보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도 또 누구는 미워하셨다.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제대로 질문하나 모르겠습니다. 성리와 예정론으로 볼 때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까요? 그 하나님이 섭리죠. 네. 예. 그거를, 그 사건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으로. 섭리의 사건. 예. 그러나 이제, 섭리론하고 예정론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네. 결국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라고 하는, 네. 그, 예정론이, 네. 예정론이 항상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로 뒷배경에, 네.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리가 이 세상 창조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창조활동, 하나님의 모든 활동을 가리키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섭리가 결국 지향하는 목표는 거의 하나님의 예정하신 구원 의지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야곱과 에서를 선택했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 에서가 야곱을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뭐 둘 사이에 어떤 그 이간질을 시키고 싸움을 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그 의도가 아니라 결국 그 야곱을 통한 이스라엘의 통치, 야곱을 통한 이스라엘의 선택에 있는 거죠. 선택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냥 어떤 사적이거나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이미 그 뒤에 배경으로 다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성서를 봐야지 이것이 성서의 하나님의 어떤 섭리 사건과 구원 사건으로 이해가 되지, 그냥 뭐, 나도 야곱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에서처럼 돼야 되겠다, 이렇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야곱이나 에서 개인에게 적용해보면 그건 자기에게 일어나는 개인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개인적인 사건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지. 결국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한 선택이 야곱의 선택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헷갈리시면 딱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그냥 간편하게 일단 1차적으로 간편하게 그런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아, 창조 세계에서,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자기 활동을 우리가 섭리론으로 범주를 정해놓고, 예정론은 하나님의 구원론과 관련된, 하나님이 구원 계획에 의해서 영원한 결의에서 어떤 사람을 은총으로 선택하셨는가 하는 은총의 선택이고 결국 구원론과 연결된 주제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딱 구분하시면 가장 우선적으로 간단합니다. 이 경계선이 모호해지면 일단 구원론 자체가 모호해져 버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장, 이제 가장 기초적인 구분은 거기에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의 교회의 존재성, 뭐 이런 방향이 아직도 조금 좀 비판적이 될 만한 것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네. 우리 한국 그 민족의 역사와 또 교회의 접목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새롭게 해석돼야 될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런 그 수많은 민족의 역사들 우리가 뭐 일일이 다 해석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세계사에 일어나는 우리 민족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일일이 다 해석할 수 없지만, 큰 그 섭리론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단 그런 그 사건들을 우리가 완전히 낙관적으로만 해석할 수, 할 필요도 없고, 또 완전히 비관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국은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고백이 전제가 된다면, 그 사건 자체를 절대시할 수도 없고, 또 그 사건 자체를 완전히 그 악마시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이 세계에 책임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런 섭리 신앙으로 이 세계의 사건들을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예를 제가 한 가지 들어 설명해 드린데, 독일의 그 히틀러 시대에 그 나치 시대의 히틀러가 그렇게 막 그 강압적인 정책을 펴나갈 때, 유대인에 대해서는 막 민족 말살 정책을 펴나갔죠. 그런데 독일의 대부분의 기신교 교회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이유는 히틀러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긍정적인, 적극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히틀러를 지지했을까요? 왜 히틀러를 지지했냐면, 독일의 대부분 목회자들이 막 신학 성명을 내걸면서, 교회마다 신학 성명을 내걸면서 히틀러를 지지했는데,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때까지 사양길에 접어들던 독일 기독교회가 히틀러를 통하여 새로운 선교의 부흥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대대적인 방송국 불러다가 홍보활동, 선전활동 펼치면서 막 히틀러가 마틴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에 가가지고 막 이 루터의 뜻이 곧 내 뜻이다 하면서 막 과대광고 했잖아요. 전부 다 거기서 말려 들어간 거죠. 기대는 한 가지였습니다. 히틀러를 통해서 독일 선교의 부흥이 올 것이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 어마어마한 역사에 죄를 짓고 말았죠.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뭐 대통령, 뭐 장로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우리도 한참 막 그랬는데, 그게 우리 섭리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섭리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세계의 모든 창조의 섭리와 보존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있다. 이 계획에 천착해야 교회도 건강해지고, 교회의 신앙도 건강해지고, 역사도 우리가 완전히 낙관적으로만 보지도 않고 또 특별히 비관적으로만 보지도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고자 하는, 그 섭리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르치고 지도해 나가야 할 이 섭리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회고해 본다면 뭐 선교사들의 사역이나 아니면 미군의 미군이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좋게 해석해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짜 섭리가 어디 있었느냐, 그걸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예, 뭐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예. 흥미로 다른 건 곱하는 이유가 신성경 나의 고난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필각점이 있다고 이제 주장하시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그리고 그것은 예.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 남용 마음을 일어나게 태우거나 그런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일어난 여러 가지 악들에 대해서 혹시 그 피해자들한테 승리론적인 관점에서 위로를 줄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승리론이 신학적인 단순한 어떤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설명하는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건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런 시사적인 어떤 메시지로서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가.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건을 보면서 아이 낳는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치 무책임하게 느껴진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고 다시 또 하나님이 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흥미로움이 어떤 복음으로서의 능력으로 제시될 수 있는지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섭리론을 할 때마다 제기되는 아주 그 대표적인 질문이고 제가 지난번에 이 내용으로 그 조직신학자 대회 때 발표를 했을 때도 논찬하시는 분이 그런 질문을 이제 하셨어요. 우리가 근래에 가장 이제 이해하기 힘든 사건 중에 하나. 그 세월호 사건이고 납득하기 힘든 사건 신정론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악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문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죠.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그 안전불감증과 또 그런 그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못하는 그 정부의 그 대응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그 부패의 악들이 거기에 다 결집되어 드러나요. 정치뿐만 아니라 뭐 거기 그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리고 그 해경의 뭐 이상한 대응들 그런 그 또 그 선박을 개조하는데 묵인해준 그 행정 관료들 뭐 그런 모든 총체적인 악들이 다 거기 결집돼서 한꺼번에 폭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로 설명을 하기 힘든, 함부로 설명해서는 안 되는 사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고통, 고통에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지론이고 또 교회가 또 관심과제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섭리의 관점에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한다면 잘못 해석하면 다 하나님의 섭리다. 제가 이제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서 교회 전도사님이 달려가가지고 막 기도해주면서 그 부모님들이 가장 상처받았던 말이 그 말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기는 무슨 욕이 나오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자기가 믿었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싶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흔히 해줄 수 있는 그 위로의 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다 해 주실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가장 상처가 크더라는 거예요, 본인들한테는. 그래서 함부로 감히 뭔가 한마디로 설명해 주기는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로가 되었던 것은 오히려 그 성서의 말씀대로 그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옆에 있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말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치지 않았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될 아주 어려운 주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리론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한번 시도를 해보라고 한다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교회들마다 거의 다 이제 물론 굉장히 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그 내용을 가지고 교회 가서 얘기하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중에 더 이상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그만큼 보상받음이 됐지 않냐고 하면서 굉장히 냉정하고 차갑게 대한 그런 목회자들 분들과 장로님들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의외로 생각외로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교회 와서 불난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조용히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 데서 상처받은 분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반응 중에 하나였고 다른 하나는 또 교회들마다 막 그 현수 막 내걸었습니다. 내걸어가지고 그때 뭐 그 현수막에 내건 그 문구들이 대부분 어떤 문구들이 있냐면 일단은 그런 그 대책위원회 쪽에서 나온 그런 문구들을 뭐 교회들이 내걸어서 우리도 함께 한다. 뭐 우리 잘못이다. 뭐 그런 그 잊지 않겠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그 중요한 표어들이었죠. 그런 표어들을 내걸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때 반성을 해본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사건인데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인 대답은 줬는가? 사실은 교인들이 다 그 문제로 막 그 전 국민적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받고서 주일날 교회 왔는데 그 문제에 대한 뭔가 그 교인들이 그래도 그 어느 정도의 그 해답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가짐이라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해답을 줬던가 그냥 뭐 우리도 잊지 않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진짜 뭔가 신학적인 대답은 줬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약간 좀 그 회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우리가 가서 막 그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전 국민적 스트레스를 받고 영적인 고민을 안고 오는 교인들에게도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 문제를 풀어줘야 될 때에 이제 신학적인 주제가 이 섭리론과 신정론의 문제. 사실은 다른 신학적인 주제가 거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그 해당되는 주제를 찾는다고 하면 바로 섭리론과 신정론이죠. 섭리론과 신정론. 신정론은 섭리론 안에 들어있는 소주제라고 보면 되죠. 그때의 그 섭리론을 가지고 신정론의 문제를 가지고 그 설교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했던 교회가 몇 견해 될까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섭리론을 가지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그 섭리론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대로 그때 이제 우리가 토론 주제 나오는데 그 저한테 이제 논평을 했던 분이 이거는 이런 그 악의 문제를 섭리론으로 한다면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처럼 설명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청소년들이 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타고 있는 배를 수장을 시킬 수 있느냐 뭐 그런 질문 비평을 하니까 어떤 그 서울신대 어떤 교수님은 또 일어서서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봐야 되느냐.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느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 반론 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 섭리론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첫 번째는 그 섭리의 신앙의 가장 그 대표적인 원리 중에 한 가지처럼 일단은 우리가 그 사건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건을 심리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단정지어서 이게 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도 안 되고 이거 뭐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런 뭐 말로 적당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 가운데 다 있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내용으로 일단은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그 우리가 단정 지어버리면 결국 그 사건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답을 제시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예를 들면 요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이 수많은 고난을 겪고 왔는데 뭐 친구들도 그렇고 와서 막 수많은 답을 제시하죠. 막 부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본인도 답을 찾으려고 막 수많은 답을 제시하지만 결국 그 욥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몰랐던 사건을 억지로 답을 내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사건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섭리의 범위를 우리가 과거 현재 사건에만 딱 묶어두면 해답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 전혀 아무리 무슨 그 이론을 갖다 댄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능성의 시간을 열어두면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그 영원한 축복의 시간도 있지만 영원한 징벌과 심판의 시간도 있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징벌과 심판, 영원한 축복의 시간, 그 미래적 가능성의 사건들 앞에서는 결국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국 심판받을 사람들은 다 심판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함을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래적 가능성의 시간을 차단해 두니까 우리가 계속 그게 골몰하는 거예요. 칼바르트가 대표적으로 그 1948년 WCC 1차 세계대회를 열 때 그때 기조 강연을 연설하는데 그때 강연 받은 주제가 뭐였냐면 그 이 세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바르트가 이제 48년에 그 기조 강연하러 딱 올라서 가지고 그 전 세계 청년들이 듣고 앉아 있는데 한마디를 딱 합니다. 이 세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주제로 내가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제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주최 측들이 막 굉장히 당황합니다. 당황해가지고 멋질 줄 몰랐는데 한마디 딱 이 주제는 순서가 잘못 이 세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 세계의 무질서라는 주제로 순서를 바꿔야 된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의 무질서를 일단 먼저 앞에 두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뭐 뭔가 프로그램을 다 내놓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경제적 지원도 하고 보상도 해야 되고 뭐 새로운 뭐 그 안전 대책도 세워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사회적 프로그램들을 막 내놓는데 거기에 구원의 참된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문제들은 정치적 문제, 사회적 문제들은 결국 지금 또 다른 정치적 문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뭐 프로그램상에 나타나는 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기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먼저 앞세워놓고 보면 이게 구원의 계획에 들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관점에서 보면 이 세계의 무질서에 구원의 길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관점에서 볼 때에 처음부터 구원의 계획의 관점에서 봐야지 그거를 세상의 무질서 이 혼돈과 이 악에 집착하면. 뭐 나름대로 새로운 개선책은 나올지 모르지만 구원의 길은 거기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세계의 무질서에 관 무질서로 주제를 바꿔서 바로 강연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관점을 적용을 해봤는데 그게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서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의 해답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전착을 하니까 구원 계획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더 이상 구원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더 이상 말도 할 수, 끝내기도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섭리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주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계의 시간, 과거, 현재의 시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희망의 한 가지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물투만이 지시하는 그 해답, 결국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라고 하는 구약 성서적인 맥락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그네들에게 던질 수 있는 위로의 최상의 위로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을 잃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잃었다. 그들에게 아마 가장 최선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까. 그래서 가서 전하라는 거죠. 그 몰토만 교수 그때 왔을 때 강연했을 때도 그 말씀을 다시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그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메시지가 이런 그 어마어마하고 정말 그 전대미문의 이런 그 최악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관점에서 신학의 관점에서 성서의 관점에서 신학 성장적인 관점에서 제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제가 좀 가장 바랬던 점이기도 하고 희망상입니다. 네, 너무 길어지는데 이 정도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